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 유진 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나 좋게 나오면서 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주중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들어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그 경제 지표만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맞아요. 네. 그 소매 판매는 반드시 늘어나겠다라고 했었고 지난번에 또 고용 시장에서 뭐 어떤 신규 고용 부분에 있어서 엄청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다 기대치를 깨뜨리고 내려갔던 부분입니다. 이거 쇼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은 그게 그렇게 나오니까 막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애기들 이제 바듯 기기 시작하는 애기들 놓고 이제 엄마 아빠가 대결을 합니다. 뭐 딸랑이도 흔들고 뭐 먹을 것도 이렇게 흔들면서 엄마한테 와라 아빠한테 와라 박수도 치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시장 그러니까 성장주로 대변되는 나스닥 시장과 기존의 전통주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주는 것과 맨날 가면 이제 투자 기간이 10년 미만이신 분들은 나스닥이 7배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주가 빠질 때마다 나스닥에 집어넣으면 어김없이 올라갔던 거죠. 엄마 품처럼 좋은 주식들이었던 겁니다. 성장주라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건데 느닷없이 이제 한 사람이 더 나타난 거죠. 딸랑이 흔들면서 뭔가 좀 재밌는 표정 지으면서 오라는 거죠. 원래는 이쪽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인플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통 가치주, 은행주,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로 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품어주던 품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13년 상승장. 물론 성장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견 뭐 어떤 부분에서 기술적인 변화에서 10년, 20년 사이클에서 당연히 이쪽이 맞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기술적인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한 가격이었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1, 2년 공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네. ISM 제조업 지표인데 이 지표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고점들을 보시면 알겠죠. 60선 이상에서 65를 넘어서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여기 이 지표를 보시면 어떤 게 ISM 제조업 지표고 어떤 게 주가인지를 주가 관련된 부분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두 개가 너무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네, 거의 동조화가 되네요. 네, 동조화가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주식시장에 이동평균을 걸어놓고 거기서 편차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경제성장률 쭉 5% 나온다 그러면 5% 쭉 나오는데 거기서 주가 상승률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ISM 제조업 지수가 꼭지를 찍고 내려오게 되면 주가는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금리에 의해서 어떤 수혜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오로지 저금리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금리는 하락세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1년물 미만, 2년물 미만의 국채들은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고 10년물 이상 국채는 눌러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정책적으로 만약에 추진을 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부동산 같은 부분에서 부동산을 만약에 부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10년물 국채금리를 계속 눌러야 됩니다. 30년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동산을 쥐고 있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의 효과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금 안정감을 느끼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관련된 부분은 사람들이 언제 이 실업수당 총건수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카드 쓰던 카드 사용량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용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한 3, 4천만 원 쓰고 월급 들어오면 또 갚지라고 하면서 페이해주고 이렇게 갔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한 500만 원만 쓰고 남겨놓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업수당 청구 실업수당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청구를 받아가면서 은행에다 저축을 해서 저축으로 쌓아놓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치솟아 있던 생활물가라든가 유통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고 배값이 비싸지고 컨테이너 값이 비싸지고 물류가 비싸지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깐 묶어놓은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다음 달, 다다음 달 여름 시즌으로 가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지표들 혹은 어떤 변수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주목을 해봐야 할지도 알려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연준 네. 의장, 연준 의장들이죠. 뭐 연준 의원들이 그렇죠. 연설을 예.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매파인 부분, 커틀란이라는 부분이 댈러스 총재인데요. 사실 투표권은 없는 은행입니다. 그 은행에 있는 연준은행 총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전통적으로 매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약발은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 의사록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인플레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연준 의원들이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핵심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중요 지표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 지표 이제 나올 건데 부동산 신규 뭐 허가 면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툭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이 뭐 어떤 타격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금리를 결정한다거나 혹은 테이퍼링을 결정한다거나 하는 지표는 이번 주간에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마음을 좀 놓으시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요즘 시장인데 경제 지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또 이 지표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너무 잘 나와도 지난주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의 사례에서 봤듯이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으로 또 투자 심리가 악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주식이 하락할 때 또 매수를 해야 할지 네.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매수를 해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또 고민이 깊은 시장이에요. 어떻게 네. 생각을 하세요? 네, 전문가들도 사실은 예. 그게 가장 고민일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거 전문가들이 잘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찍는 겁니다. 그냥 찍고 얘기하는 거고 또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은 좀 설득력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네. 조금 자신 없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방송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르면 돈 빼면 됩니다.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넣고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지금 슈퍼사이클 얘기했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알고 내가 이거 반도체에 관심 있는 줄 알고 유튜브 어떤 링크를 걸어서 자동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주가 지금 30% 빠졌습니다. 대규모 트래픽이 구글에서 트렌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가 꼭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쭉 빠진다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반도체를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 내용 모르고 그냥 투자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이 예전에 오일 산업들이 가졌던 그런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거 한번 보시죠. 산지가 예전에는 오일이라고 하면 중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정이 큰 게 있어야 어떤 부분에서 뽑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실어다가 제조업 기지가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여기다가 가스고 에너지고 공급을 하면서 거기서 물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리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니까 결론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산업은 폭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 이제 중국도 만들고 인도네시아도 만들고 한국은 그거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이 커진다라고 해서 그 섹터가 전체적으로 부황부황해서 올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소 관련된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왕창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관련된 에너지 산업 굉장히 커질 거다. 옛날에 원유 시장 대체하려면 이거 500기가와트, 뭐 테라와트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슬며시 갔다가 소형 원전 갖다 놓고 이거 금방 안 될 걸? 그러니까 물 전기 분해할 수 있는 소형 원전 원자로 갖다 설치해 놓고 이거 하자라고 하면서 네. 슬그머니 뒤로 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만 믿고 산업 성장만 믿고 된다라고 해서 거기다 돈을 집어넣는데 금리 튀어 오르고 실적은 생각보다 빨리 개선이 안 되면서 주가는 거기서 반토막 더 나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성장주 관련된 부분은 팡만 같은 거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저 밑단에 있는 미국주들 주워서 매수해 놓으신 분들은 계좌가 지금 시퍼렇게 멍들어 있을 겁니다.
30, 40% 빠졌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하면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모르겠으면 돈을 뒤로 빼야 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가셔도 충분히 기회는 준다라는 거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13년 상승장입니다. 이거 고아원 가기 전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것처럼 나스닥 잠깐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거 매수했는데 주식이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하다가 쇼크가 탁 나오는 순간 와장창하고 무너집니다. 상한가 폭이 없는 미국 시장에서 눈 감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안전장치 없이 그냥 낙하산 이게 잘 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철강이나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밸류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반토막 난다 해도 언젠가 되겠지, 3, 4년 기다리면 되겠지, 사이클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성장주 쪽으로 간다면 하이테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이쪽은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글로벌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40배든 50배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IPO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 유상증자 물량들이 막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테마성으로 주식을 그냥 시장을 사는 개념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쪽으로 철강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을 보일 때 그쪽으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을 사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또 거래소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네.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을 팔고 있는 부분인데 좀 네. 지속될 것으로 연속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MSCI 뭐 관련돼서 5월 말에 조정하는 게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좀 판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맞춰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CFD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도 외국인 관련된 부분으로 창구로는 그렇게 찍히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보면 어디서 매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매도 기조를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소비재 중심으로 통신주 이런 것들을 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화학 이런 것들 그동안에 조금 샀던 화학 철강 같은 것들도 매수세가 좀 누그러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익이라고 하는 거 장치가 딱 깔려있고 그거를 24시간 가동했을 때 가동률이 얼마일 때 이익이 얼마 나온다는 게 대체적으로 계산기로 두들겨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주가를 끝까지 쭉 밀어올리는 그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수준 올려놓고 계속 변동폭을 보이다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면 또 올라가는 이런 계단 형태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네. 1차 상승 랠리 이후 매도가 나오는 수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차트를 하나 보시면 ADR이 지금 이제 116에서 지난주 116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100선까지 다가왔죠. 그러면 이거는 올라간 종목 숫자랑 내려간 종목 숫자랑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게 반등을 해주면 좋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지수는 멀쩡하고 뭐 2% 3%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왜 안 오르지? 라고 하면서 내가 매수한 섹터와 종목이 하락 섹터로 포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매도 클라이막스는 이게 75까지 들어오면서 이때는 여의도에 가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뭐 여기서 안 빠지겠지라고 하면서 신용 담보 잡아서 밀어놓고 야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이 정도 싼 유동성 이렇게 받쳐주는데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하루 이틀 더 빠지면 이제 와장창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라인에서 잡히는 게 요 75 거기서 다행히 반등해주면 이제 살아나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업종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은 그래도 조금 대형주 쪽으로 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화학이라든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이제 뭐 백신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의약품 관련된 매수가 좀 들어왔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합니다. 이거는 음식료 업종이 갑자기 섹시하게 바뀌어서 이게 드라스틱하게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피해는 잔뜩 받았고 더 이상 바닥칠 것 같지는 않고 팬데믹도 이제 끝날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서 방어적으로 통신주 같은 것들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다 팔고 있는데 그중에서 철강금속, 의약품 요 정도만 사고 있다. 이렇게 금요일 날은 그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앞서서 철강주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언급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언급해 주신 종목들 다시 네. 한번 리뷰를 해 주신다면요? 네. 철강이 이제 핵심은 철강은 40% 50% 정도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움직이는 상황만 보면 아, 여기 주가 어떻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철강 관련된 거 지금 뭐 실제로 실물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철소라고 해서 고로 혹은 전기로에서 철을 녹여서 철 덩어리를 선철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가서 판재도 만들고 뭐 우리가 쓰는 이제 봉형강이라고 하는 건설에 쓰이는 것도 만들고 후판 같이 배에다 붙이는 것도 만들고 하는 그건 제강이라고 하는데 제철을 하는 쪽에서는 계속 뽑아내는데 제강 업체들이 철강값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야적장에다 사다가 쌓아놓고 재고를 쌓아놓는다는 거죠. 그거를 네. 이제 리스타킹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1차적으로 땡겨지면서 글로벌리하게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겁니다. 배도 안 움직이지. 제철소 가동률 떨어진 상황에서 철 샘물 쏟아지는 것들은 제한이 있지.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에서 제철소가 몸을 사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장사 못하게 생겼으니까 전부 그걸 갖다 창고에다 쌓아놓은 겁니다. 어느 정도 창고가 90% 이상 찬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가수요가 여기서는 조금 쉬었다가 건설, 조선,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의 수요가 땡겨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2차 랠리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비철금속과 철강, 그다음에 심지어는 목재 관련된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다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국내 증시에서도 네.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행주 관련된 거가 조금 조정을 보였었는데 10년물 국채 때문에 자꾸 관심을 드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빠지지만 않고 유지만 된다고 해도 은행은 수익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10년물 국채 때문에 좀 빠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은행주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지금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앞으로 여기서 40% 정도는 더 커져도 과열권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거고 대체적으로 지금 뭐 은행들의 대출이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마진이 조금만 계속 그동안에는 탑라인이라고 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확장적으로 밀어내야 됐던 거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해서 뿜어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대금리도 해주면서 옆에 있는 은행 거 고객들 다시 모셔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진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그게 닫힌 거죠. 들어와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금리를 가산금리를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니들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규제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내로 가면서 은행주들은 좋아질 수 있고 은행주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카드사, 캐피탈사, 그리고 증권사까지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면 이쪽으로 가고 이게 좀 안 되면 이쪽으로 가고 하면서 수익들이 굉장히 믹스가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사람이나 성창지주, 그다음에 한소홈데코 같은 것들, 목재 가격이 2018년 고점보다 2배 이상 올랐다가 네. 지금 한 어제 5% 정도 조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더 빠진지 아마 보려고 할 겁니다. 다만 주택 허가 면적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허가 면적만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물류가 개선이 된다고 해도 수요는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문제가 튀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눌려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건자재 쪽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부제철 같은 거는 올랐다가 이틀 조정을 줬는데 한번 바닥을 어디 수준에서 잡는지 한번 보시고 판재료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 입장에서는 좋은 모멘텀을 갖고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수준을 보일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싸기 때문에 한번 관찰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건기식 노바렉스 뉴트리 네. 같은 것들 건기식 관련된 거에 매기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동아지질 특수건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 경인고속도로도 땅에다 넣겠다, 잠실 밑에 쪽에 있는 거 리모델링하고 밑으로 뚫어서 도로를 밑으로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돈 어디서 할 건데 이거를 정부가 지금 세금이 없고 재정 수지가 이렇게 적자인데 그걸 또 거기다 대고 이걸 정책을 수십조를 들여서 할 것 같다. GTX라든가 이런 지금 산적해 있는 어떤 산업들, SOG 산업들 그쪽으로도 돈이 안 가고 있는데 요거까지 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구호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대선 전까지 이슈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될 수 있고 기업들은 상당히 실적도 개선되는 효과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좀 지켜보시면 주가 이번 주에는 한번 관심을 둬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